문자민 73 해설 성취도 평가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리딩 버디 2 유닛 6에서는 어찌 시와 어떤 시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그 사자가 무섭습니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죠? The lion is 네. The lion is 스케리 안 되겠죠. 스케리가 무슨 뜻이에요? 무서워요.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어떤 시죠?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붙으니까 어떻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그 사자가 무섭지 않습니다 라는 표현은? The lion isn't scary. 스케리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어떤 시? 네? 아, 아.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 비동사죠. 그러니까 is not 하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그 사자가 무서워 보입니다 라는 표현은? The lion looks scary. The lion looks scary. 예,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 does. 비동사? 하다시? 하다시 does. 계속해서 뭐가 보이냐? scary 보이고 스케리가 보이는데. 네. 예, 그래서 be 동사 뒤에 어떤은 어떻다고요? look 뒤에 어떤은 어때 보인답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그 사자가 무서워 보이지 않는다라는 표현 어떻게 하면 될까요? The lion doesn't look scary. 오케이,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아까도 확인했다시 하다시 does죠. 그래서 doesn't look doesn't look 어떤 하면 어때 보이지 않는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네. 자, 계속 어쨌든 여기에 scary라는 어떤 시를 이렇게 문장 속에서 사용하는 방법들, be 동사 뒤에 넣어서 어떻다를 만드는지 아니면 look 뒤에 넣어서 어때 보인다. 근데 여기다가 뭐 무섭다 하려니까 무섭지 않다라는 표현도 한번 만들어 봤고, 무서워 보인다 라는 표현이니까 무서워 보이지 않는다 라는 표현도 봤습니다. 네. 자, 그 다음 그 사자가 매우 무섭습니다 하고 싶으면 The lion is very scary. 예. 자, 여기에 매우란 뜻과 무섭다 라는 표현, 여기와 여기에 모두 강조 표시를 했는데요. 네. scary는 봤다시피 무슨 시였어요? 계속해서 오케이, 스케일이 뜻이 뭐예요? 아, 어떤 시? 무서움이죠. 그 처음까지는 어떤 시인데, 어? 베리의 뜻은 무슨 뜻이에요? 어찌 시. 그쵸, 매우란 뜻이니까 베리 스케일이 하면 어찌 어떤 하고 있네요. 어찌 어떤, 어찌 어떤 매우 무서운. 이런 애를 보고 뭐라 그런다? 뭐지? 무슨 시라 그런다? 어찌 시. 어찌 무서운, 매우 무서운, 어찌 시. 어떤 시 하는 일이 다르다. 그러니까 그냥 나는 구름들을 싫어해요 하고 싶으면 I hate the cloud. The cloud 하면 되겠죠. 여기에는 어떤 시도 없고 어찌 시도 없습니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고 그 중에서도 두죠. 그 다음에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그렇죠.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네. 자, 근데 여기다가 나는 그 구름들을 정말 싫어한다 라는 표현을 하고 싶으면 I very hate very가 아니죠. I really hate the cloud.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여기에 정말로가 영어로 뭐고 really고 really를 보고 무슨 시라고 그런다? 네. 어떤 싫어해요? 어찌 싫어해요? 어찌 싫어. 어찌 싫어한다고요? 어찌 싫어한다? Really? Hey. 어찌 싫어한다고? Really. 정말로 싫어한다고. 네. 자, 가만 보니까 여기 얘도 어찌 싫고 얘도 어찌 싫은데 어찌 싫어하는 일이 어찌 어떤 어찌 무서운 매우 무서운 어찌 싫은 어찌 어떤도 만들 수 있네요. 네. 그쵸? 그 다음에 또 어찌 싫은 어찌 하다도 만드네요. 네. 어찌 싫어한다? 정말 싫어한다. 어찌 시는 어찌 어떤
very scary. 다음에 어찌 싫어한다고 really hate. 어찌 어떤 만들 때 어찌시 쓰고 어찌 하다 할 때도 어찌시를 쓰네요. 그 다음에 이 치킨은 맛있어요 하고 싶으면 This chicken is delicious. 그래서 delicious의 뜻은 맛있는. 그게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어떤 시 앞에 또 비동사 썼네요. 네. 어떻다를 만들고 있네요. 맛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치킨이 매우 맛있다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This chicken is very delicious. 그래서 very delicious. 자, 여기에 얘가 어찌 시죠, 그쵸? 네. 얘가 어떤 시고. 그래서 요 둘이 합쳐서 뭐 만들고 있어요? 어찌 어떤 치킨? 네, 맛있는 치킨.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누가 다? I eat. 무엇을? The chicken. 됐습니까? 여기는 어찌 시 없어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다시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그러면 나는 그 치킨을 맛있게 먹는다. 누가 다? I eat 무엇을? The chicken 어떻게? Deliciously. 오, deliciously. 갑자기 네가 기억이 안 나. 오. 정민이 엄청 열심히 했는데. 자, delicious는 무슨 뜻을 가진 무슨 시였어? 어, 맛있는 이란 뜻을 가진 어떤 시. 그쵸. 근데 어떤 시, 여기까지 어떤 시였네. 어떤 시에 뭐 붙이면? ly. ly를 붙이면 어떤 시가 뭐로 바뀐다? 어찌. 오케이. 어떤 먹는다야? 어찌 먹는다야? 어찌 먹는다. 그럼 delicious가 하는 일은 맛있게란 뜻인데, 맛있게 그 치킨이야, 맛있게 나는이야, 맛있게 먹는다야? 그래서 얘가 하는 일은 얘를 꾸며주고 있어서 어찌하다를 만들고 있네요. 어찌 먹는다고요? 맛있게 먹는다. 어찌시는 어찌 어떤도 만들고 어찌하다도 만드네요.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너는 그러면 맛있게란 대답 듣고 싶으면 그 치킨 어떻게 먹니? 라고 물으면 될 거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두죠. 그러니까 너는 그 치킨 어떻게 먹니? 라고 묻고 싶다면 How do you eat the chicken? How do you eat the chicken? 이라고 묻겠죠. 맛있겠다. 그래서 어찌시는 어찌 어떻게니까 뭐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다? How. 예, How에 대한 대답이 어찌 먹는다고요? 맛있게 먹는다고. How do you eat the chicken? I eat the chicken deliciously.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검은 새들 Black birds. 그래서 여기는 black이 검은이라는 뜻이니까 무슨 시다? 어찌시? 어찌 새야? 어떤 새야? 어떤 새? 어떤 새죠? 어떤 시는 이름 시를 꾸며줍니다. 예. 어떤 하다야? 어떤 것이야? 어떤 거? 어떤 것이죠. 어떤 시는 어찌 시는 어찌 어떤이나 어찌 하다를 만들었어요. 네. 하지만 어떤 시는 어떤 것을 만드네요. 네. 새는 새인데 어떤 새? 검은 새. 어떤 시 쓰는 방법은 이런 방법만 있는 게 아니고 다음 나오는 방법도 있죠. 네. 이렇게도 쓸 수 있죠. 그래서 그 새들은 까맣습니다. The birds are black. 그렇죠. 어떤 시 쓰는 방법은 이와 같이 두 가지가 있다. 그렇습니까? 네. 어떤 것을 만들 때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비동사랑 합쳐서 어떻다를 만들기도 합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진짜로 까만 새들 하고 싶네요. Really black birds.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찌 어떤 것들? 진짜로 검은 새들. really는 무슨 시니까? 어찌 시. 어찌 어떤 만들고 있네요. 이렇게 해서. 네. 그렇죠. 어찌 어떤 새들 really black한 birds. 됐습니까? 예. black은 어떤 시니까 birds를 꾸며주고요. 네. really는 어찌 시니까 어찌 어떤 만들고 있네요. 서로 만들어주고. 예. 그러면 그 새들이 진짜로 까맣습니다 하고 싶으면
The birds really black.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더 하나씩 더즈. 그렇죠. 어디 들어있죠? 더즈가 여기 birds. 들어있나요? 아, 새는 네. 뭐 하답니까? 이게 더즈입니까? 아니면 혹시 이겁니까? 들려. 이게 무슨 하다시 더즈냐? 이게 하다시야? 이거 이렇게 하면 뭐 새 하다입니까? 새 하다? 블랙. 블랙의 뜻이 뭐예요? 검다라는 하다시죠, 그쵸? 네. 아, 그래요? 그러면, 네. 그러면 블랙버드는 검다 새들이야? 그 새들은 정말로 까맣다라고 하고 싶으면 어떻게 표현한다? The birds are really black. 얘가 왜 있어야 돼요? 하다시 보는데. 이게 검다예요? 검은이에요? 검은이요. 그럼 하다시예요? 어떤 시예요? 어떤 시요? 어떤을 뭐 만들어줘요? 어떻다 만들어주려면 어떤 시 앞에 뭐 써야 돼요? are, 비동사. 그래서 얘가 있어야죠, 이 똥개야. 그래서 really는 어찌시고요. 예. 블랙은 어떤 시. 그래서 계속해서 아까 썼던 어찌 어떤 어찌 어떤 하고 있네요. 아까는 어찌 어떤이 어떤 시 덩어리니까 네. 어떤 시 쓰는 첫 번째 방법 어떤 것 했고요. 얘는 어찌 어떤의 덩어리가 주인공은 어떤 시기 때문에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써서 이렇게 해서 어찌 어떻다 어찌 어떻다 어찌 어떻다 진짜로 본다.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차가운 성에서 살고 있어요. 누가 다? I live in the cold. In a cold castle.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서 어떤 시 있나요? 이 전체에서 어떤 시요? 이 안에 어떤 시가 있나요? 캐슬. 캐슬이 떡인 뜻이 뭐예요? 성. 성이죠. 그럼 네. 어떤 시죠? 네. 뭐가 얘입니까? 성이 네. 어떻게 어떤 시입니까? 이름 시지. 어떤 것 아니에요? 것? I live in a cold castle에 어떤 시 있나요? 없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까? 오케이. 차가운 성에서. 오케이. 차가운 성. 어떤 성에 산다고? 차가운 성. 어떤 성에 살아? 차가운 성. 그럼 이 안에 어떤 시 있나요? 예. 누가 어떤 시인데? 어떤 시 없습니까 이 안에? 나는 어떤 성에 산다고? 차가운 성. I live in a cold castle에 어떤 시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게 누군데? 어? 모르겠어. 모르겠습니까? cold의 뜻이 뭐예요? 차가운. 어떤 성에서 산다고? 어떤 성? 차가운 성. cold의 뜻이 뭐라고? 차가운. 어떤 성에 산다고? 차가운 성. 여기에 이 안에 어떤 시가 없어요? 있어요. 그게 누군데? 어떤 성에 산다고? 차가운 성. 얘는 어떤 시 쓰는 두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어떻다 되고 있습니까? 어떤 것 만들고 있습니까? 어떤 것이요? 어떤 것 만들고 있죠. 예. 자, 그러면 차가운 성에서 라는 말 있죠? 네. 차가운 성에서 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차가운 성이에요? 차가운 성에서 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어디? 그렇죠. 그러면 넌 어디에서 살고 있니? 라고 묻겠죠? 네.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너 어디에 사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ere do you live? Where do you live? 라고 묻겠죠. 그렇죠. 그럼 where에 대한 대답이 뭐예요? Where이요? Where에 대한 대답이 어디 있어요? 어디? 그랬더니 뭐래요? 어디? 차가운 성. 자, 선생님이 어찌시는 뭐에 대한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어찌시라고 했는데요. 그게 뭐였는지 기억납니까?
어찌 씨는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언제? 언제? 어디? 어떤? 어떻게? 왜? 왜? When? Where? Where? How? Why? When, where, how, why라고 선생님이 유튜브에서 계속 얘기하는가요? 응?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면 무슨 시다? 어찌 시. 그러면 여기에 어디에 where에 대한 대답이 in a cold castle이죠. 예. 그러면 하나하나 분리해서 생각하면 잘 어렵지만 in a cold castle의 뜻이 차가운 성에서란 뜻이고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in a cold castle은 무슨 시덩어리다? 어찌 시덩어리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음식은 맛있어요. The food is delicious. Delicious. 아파도 오케이. 그러면 맛있는 이 delicious의 뜻은 맛있는이죠? 네. 그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떤 식. 그렇죠. 아, 그러면 네, 그 음식이 어떤 이라고 묻겠죠? 네. 그렇죠. 그럼 그 음식은 어떤 이라고 묻고 싶으면 이건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How is the food?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 how는 How에 대한 대답이 delicious인데 delicious는 무슨 시예요? delicious, 맛있는 이니까 어떤 시 어떤 시죠? 그러면 how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how는 어떤 이란 뜻도 있고 how의 뜻이 두 가지란 말이야. how의 뜻은 어떤 이란 뜻도 있고 네. 어떻게 란 뜻도 있단 말이야. 네. 여기에서 how는 어떤 시예요? 네. 맞습니까? 그 다음에 그 음식이 맛있어 보인다 해볼까요? The food, food looks delicious. Delicious. 이렇게 하면 되겠죠. The food looks delicious. 네. 그러면 마찬가지 똑같이 이 대답을 듣고 싶어. 네. 그렇죠. Delicious 뜻이 뭐니까? 어떤 시. 그렇죠. 그러면 질문은 그 음식이 어때 보이니? 하면 되겠죠. 네. 그렇죠. 그 음식 어때 보이니? 라고 묻고 싶다면 이건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된다? 어... 잠시만요. 누가 다 여기 있네요. 네. 새가 누? 그래서? 세 가지. 중에서 뭐예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중에서? 그 하다시 더즈. 그러니까 how? 더즈 더. 더즈 더. 푸드. 푸드. 저. 여기에 how에 대한 대답이. Delicious죠? 네. 맞아요. 아주 잘했어요. How does the food look? 어때 보여? The food looks delicious. 맛있어 보여. 그럼 이 how는 어떤 시야? 어찌 시야? 어떤이야? 어떻게야? 어찌 시야? Delicious가 how에 대한 대답이죠. 이 how의 뜻이 두 가지가 있다 했죠? 예. 어떤하고 어찌. 여기서 어떤이야? 어찌야? 어떤이죠. 어떤 맛있는. 그 다음에 나는 마늘을 싫어해. I hate garlic. I hate garlic.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럼 나는 마늘을 정말로 싫어한다 라는 표현은? I really hate garlic. 이렇게 하면 되고 여기에 어떤 시나 어찌시 있나요? 이 속에. 어찌시는 really고요. 그렇죠. 여기에 어찌 싫어한다? 네, 어찌 싫어한다? 싫어. 정말로 싫어한다. 자, 어찌 씨는 어찌 어떤을 만들거나 어찌 하다를 만들 수 있다 그랬죠? 네. 그렇죠? 여기는 어찌 어떤이야? 어찌 하다야? 어찌 하다. 그렇죠. 어찌 싫어한다? 정말로 싫어한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너는 마늘을 얼마나 싫어하니? 라고 물을 수 있겠죠? 네. 그럼 really?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잠시만요. 마늘을 얼마나 싫어해? 정말로 싫어해. How? 누가 다 여기 있네요. How do you hate garlic? 그렇지. 그래서 너는 마늘을 얼마나 싫어하니? How do you hate garlic? How do you hate like garlic? 그럼 여기에 how는 어떠냐, 어찌야? 어찌요? 그렇죠. 어찌 싫어하니 그랬더니 정말로 싫어한대요. 그래서 똑같이 생긴 여기에 how랑 여기에
how랑 똑같이 생겼는데 여기에 how에 대한 대답은 delicious니까 얘는 어떤이야, 어찌야? 어떤. 네. 근데 여기는 how라고 물었더니 really hate한데. 네. 어떤 싫어해, 어찌 싫어해? 어찌. 똑같이 생긴 how지만 여기에 how는 어떤이야, 어찌야? 어찌. 맞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시와 어찌 시. 오, 자민이 됐다 열심히 했다. 와, 대단한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아, 선생님. 예. 저 단어요. 한 번만 보고 와도 되나요? 단어 보면 바로 안 하는데요. 아, 네. 네, 다음 시간입니다. 오, 나이스. 오케이, 다음은 74단어네요. 아니, 선생님, 저 28일 수요일 위에 있잖아요. 예. 그 평가랑 단어 같이 한다 해갖고. 예. 오늘 아침에 단어랑 같이 하고 왔는데. 오, 자민이 금요일이지? 네. 금요일 다음 수업 내일 아니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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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했습니다. 채민이 아직 안 왔나봐요. 예. 오케이.